스마트폰에서 이홈 화면에 지금 여러 가지 앱 있죠. 이것을 고정을 시켜서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물론 밑에 하단에 있는 이 작업 표시줄에 있는 이런 앱도 고정시키는 방법. 그리고 고정을 해제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이쪽에 오른쪽에 보면 앱스라고 있죠. 이 앱스를 보이게 하거나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 경우에는 여기 앱스가 보이죠? 현재 보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터치하겠습니다. 앱스를 터치하면은 이렇게 앱스가 앱이 여러 개 있는 그 화면이 나타나죠. 여기에서 최상단에 여기서 점 3개 찍어놓은 게 있죠. 요걸 터치합니다. 요걸 터치하면은 거기에 대한 설정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 나오는 거, 여기 두 번째 나오는 거, 홈 화면 설정이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홈 화면 구성. 제일 위에 물론 큰 제목은 홈 화면 설정이죠. 홈 화면 구성이 있습니다. 이걸 터치하면은, 요 아래 찍어 보시면은, 여기에 홈 화면 입 앱스 화면 사용. 그홈 화면도 쓰고 앱스 화면도 쓸 때는 요걸 체크하고, 홈 화면만 사용할 때는 요 밑에 걸 터치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홈 화면만 사용하면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위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홈 화면 및 앱스 화면 사용 요걸 선택해서 요걸 선택하고 적용을 누릅니다. 아래쪽에 제일 아래쪽에 적용했죠. 적용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뒤로 나갑니다. 뒤로 나가면은, 자, 그 다음에 여기 홈 화면 배열 있죠? 홈 화면 배열, 요거 터치해 보겠어요. 터치하면은, 저 아래 찍어 보면은 4 곱하기 5가 있죠? 그4 곱하기 5, 4 곱하기 6, 5x5, 5x6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로 세로를 몇 개로 배정할 거냐를 정하는 것입니다. 자, 왼쪽에는 4 곱하기 5, 4x5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터치하면은, 보세요. 여기에 4x5니까, 요렇게는 지금 5개겠죠? 그다음 이렇게는 4개가 있죠?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4x6을 선택해 보겠어요. 4x6을 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4는 여기 4개죠. 여기 4개 쓰겠죠. 그다음에 6은 이렇게 6개가 있죠. 자, 그러면 화면 배열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해야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렇게 넣기 위해서 5x6을 하고 있습니다. 5x6 터치해 볼게요. 터치하면은 1으로 6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그다음 이제 가로로는 보세요. 가로로는 이렇게 보시면은 다섯 개죠. 그래서 5x6이 됩니다. 그래서 만한 화면에 앱을 많이 넣으려면은 5 곱하기 6을 터치하고, 자, 5 곱하기 6을 터치하고 적용을 누릅니다. 저는 이미 5x6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로 갑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앱스 버튼 있죠. 요게 바로 이제 그 앱스 버튼을, 여기 보세요. 앱스 화면으로 이동하는 버튼을 홈 화면에 표시합니다. 요렇게 하면 표시하는 거죠. 이걸 체크를 없애면은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아까 저는 앱스 화면이 보였죠. 자, 이걸 터치가 요렇게 하면은 표시가 안 됩니다. 자, 요렇게 하고서 화면에 가볼게요. 가보면은 이홈 버튼을 누른데도 여기에 화면이 앱스 아이콘이 오른쪽 하단에 보이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앱스 화면을 보이게 하려면 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손을 대고서 드래그 합니다. 위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쑥 밀면은 앱스가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아래에서 위로 쑥 밉니다.
그럼 이 F 사면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다시 들어갑니다. 여기 설정으로 다시 갑니다. 여기 설정으로 가서 아까 홈 화면 설정했죠. 여기로 다시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한 것이 요 F 버튼 이거였죠. F 버튼 이거였죠. 그리고 지금 이게 제가 지금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을 풀 수도 있고 켤 수도 있고. F 화면이 꼭 필요한 사람은 이렇게 설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보이게. 뭐 저처럼 안 보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위에 아래에서 위로 쑥 밀어 올려도 되고 그래요. 다음에 여기에 앱 아이콘 배지는 무슨 뜻이냐면 그 앱에서 알림이 오죠. 그럼 알림이 몇개 왔다. 그걸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숫자 배지라고 써놨죠. 숫자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다음 메일이나 네이버 메일에서 메일이 오는 경우에는 거기 몇개 왔다 이렇게 표시해야 됩니다. 그것을 여기에 표시할 거냐 말 거냐를 여기에서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 홈 화면 구성 있죠. 홈 화면 구성 잠금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현재 이것처럼 잠궈버리면은 앱이 이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해서 자꾸 이동하는 그런 분들 있죠. 그분들은 이홈 화면 구성 잠금을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면은 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앱이 움직이지 않고 딱 고정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편리한 점이 있는데 새로 이제 이 앱을 설치해가지고 홈 화면에 가져오고 싶을 때는 이걸 잠금을 해제해야만 홈 화면을 가져와집니다. 자, 그래서 예,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요. 현재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앱을 고정을 시켜서 움직이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상하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봤는데 그런 분은 이것을 이렇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앱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면은 이것을 이렇게 풀면은 움직입니다. 자, 저는 잠궈놨겠어요. 앱이 움직이지 않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홈 화면에 앱 추가 있죠. 요거는 홈 화면 구성이 잠겨 있을 때, 여기 지금 잠겨 있죠? 잠겨 있다고 했죠? 요때는 사용할 수 없다. 그홈 화면에 앱을 추가를 못 하는 겁니다. 잠그라면. 이것을 풀어야만 홈 화면에 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여기에 이 부분 있죠? 여기에, 자, 여기에 홈 화면 구성 잠금을 설정하지 않죠? 그래서 설정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편한 경우 있고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합니다. 저는 잠궈 놓고 사용합니다. 다음에 보면 알림창 바로 열기 있죠.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알림이 오죠. 그러면 홈 화면에서 화면을 아래로 내려 알림창을 연다. 이렇게 하도록 하려면 이렇게 체크를 해놔야 됩니다. 이렇게 체크 안 해놔면 그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드래그 해가지고 알림을 볼수 없죠. 그리고 이것은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가로 모드로 회전 있죠. 이것은 휴대 전화의 방향을 바꾸면 홈 화면이 자동으로 회전하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요렇게 설정을 하면은, 이렇게 설정하면은 가로 모드도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 경우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애플리케이션 숨기겠죠. 이것은 애플리케이션을 자기가 설치했지만 숨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터치해 볼게요.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고클린이라는 것을 자, 여기 보세요. 고클린이라는 요 앱을 숨겨 보겠습니다. 그 화면에 보이지 않습니다. 설치를 했지만은 보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숨기려면 요 부분 있죠? 요걸 체크해야 됩니다. 자, 제가 그걸 체크해 볼게요. 이렇게 체크하니까 여기에 숨김 앱이라고 나오고 고클린 이리로 왔죠. 이렇게 해서 이 고클린은 내가 설치했지만 보이지 않게 됩니다. 화면에. 이걸 해제하려면은 자, 해제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여기에 그 상단에 보면 여기 마이너스 있죠? 1. 요 부분을 터치하면은 다시 보이게 됩니다. 자, 터치할게요.
자, 그러면 고쿠리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앱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자, 뒤로 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숨기기까지 여기서 이렇게 홈 화면 설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홈 화면 설정을 잘 활용해서 자기 스마트폰의 화면을 잘 구성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보시면은 저 아래 홈 화면 구성 잠금 있죠? 제가 잠가놨죠? 여기 잠가놨다고 표시했죠? 자, 잠가놨으면 어떻게 되느냐 볼게요. 앞에 갔을 때. 자, 여기 홈 화면으로 왔습니다. 그럴 때 이와 같이 여기 아무리 이렇게 움직여도 제가 움직이려고 지금 하고 드래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태 버튼이나 이런 데서도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여지지 않아요. 고정이 딱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해서 쓰면은 편리한 점도 있고 불필요한 점도 있고 자기 자신의 취향대로 합니다. 이상 홈 화면 설정에 대한 말씀을